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복습하다가 한번 끝내볼게.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까? 아니야? 자, 접속사가 연결시켜주는데, 뭐랑 뭐 연결시켜줄 수 있어? 문장과 문장도 연결시켜주고. 단어와 단어도 연결시켜줄 수 있고, 또. 그럼 단어면 어떤 단어? 어? 동사와 동사 연결시켜줄 수 있고 또 명사면 명사끼리 연결시켜줄 수 있고 또 그치? 형용사면 또 형용사끼리 연결시켜줄 수 있고 우리 지난번에 했던 접속사 and, but, or은 안 했지만 and, but, all 요런 애들은 앞에 뒤에 있는 애들이 단어 단어 동사 동사 문장이면 문장 이렇게 다 연결시켜 줄수 있어 그치? 단어끼리 문장끼리 다 연결시켜 줄수 있었고 이거 말고 또 우리 어떤 접속사 했었지? 어떻게 생겼어? 됐도 했었고 됐 조금 이따가 할게 됐 말고 하나 어? 보스, A, and, B. 자, 무조건 두 개를 같이 똑같이 연결시켜주는 애도 있었지? 보스, A, and B 무슨 뜻이었어, 임장아? A와 B 둘 다. 자, 제이. 보스, A, and B 말고 또 A와 B 연결시켜주는 거뭐 있었지? Either A와 B? 걔는 무슨 뜻이었어? 뭐가 아니라 A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다? 아니면 이더리 무슨 뜻이었어? 이더리 얘는 둘중 하나란 뜻이었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A나 B 둘 중에 하나였고 준영이 또뭐 있었어? A, A as well as B as well as A 걔는 무슨 뜻이었어? 제일 어려운 걸 택했네. 뭐뭐? 뿐만 아니라 뭐뭐도? 자 그러면 A뿐만 아니라 B도야? B뿐만 아니라 A도야? A뿐만 아니라 B도야? 근데 순서가 저거 맞아? 바꾼 거 있어? 바꾼 거뭐 있어? Not only A, but B. 중간에 also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됐었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 있었고. 하나 또뭐 있어? 은진이? Neither A nor B. 얘는 무슨 뜻이야? A, B 둘다 아니다, 그치? 자, 요런 접속사들은 A, B 둘다꼭 했어. 만약에 이런 접속사 써서 주어를 썼으면 동사 쓸때 누구 기준으로 맞춰서 쓰기로 했어? 항상 B를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As well as도 누구 기준으로? 뒤에 있는 게 아니고 B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고. 자, 그 다음, 접속사 대시라는 게좀 특이했는데. 일단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왔지, 얘는? 그치. 접속사 얘는 명사끼리 안 연결시켜주고, 주어동사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뒤에 주어동사가 올 거고. 그러면 얘가 앞에도 주어동사 있을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주어동사랑 같이 묶어, 아니면 뒤에 있는 주어동사랑 같이 묶어? 그치. 뒤에 있는 얘랑 같이 간섭 묶어. 접속사들은 항상 뒤에 있는 애들.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접속사 대신 뒤에 내용 데리고 뭐 해? 맞아. 명사처럼 역할을 그치. 내용이 요 내용이 명사처럼 될 거야. 명사면 뭐라고 준영아? 주목 보다 된다 그랬지. 그래서 접속사 대신 이렇게 주목 보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해석해?
먹어. 주어가 주어가 동사 하는 하는 것, 것. 그치. 명사할 땐 이제 것만 붙이면 되겠지? 알겠어. 자, 오늘은 양이 조금 많지만, 얘네에 비해서 양이 조금 많지만, 오히려 더 쉬운 얘들 할 거야. 그래서 문법은 오히려 좀 일찍 끝날 것 같고. 책 아직 안 펴도 돼? 앞에 펴도 되는 거. 앞으로 갈 건데. 자, 앞에 먼저 봐, 앞에. 책안 펴도 돼. 덮어! 책 덮어! 방해되니까 오히려. 아, 책 덮고. 책 덮고. 아니야. 안할 거야. 그런 것까지 안할 거야. 더 쉬운 거할 거야, 오늘. 걱정하지 마. 접속사만 할 거야. 어? 아, 안 맞아. 자, 일단 접속사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을 끝낼 건데. 일단, 요런 어떤 접속사 아는 거 하기 전에 요것부터 한번 다시 볼게. 좀 쉬운 것부터. 제이, because가 무슨 뜻이야? 때문에. because of는? because of. 왜냐하면? because도 왜냐하면 아니야? 그럼 둘다 뭐뭐 때문에네. 그럼 because랑 because of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맞았어. 일단은 얘는 정체가 좀 달라. because는 접속사. because of는 전치사. 그래서 뜻은 뭐뭐 때문에로 똑같은데 정체가 일단 다르네. 그럼 윤정아, 접속사는 뒤에 뭐가 와? 문장, 그치. 그래서 문장 뭐가 있어야 돼? 그치. 주어 동사 항상 있어야 돼. 준영아, 전치사 뒤에 뭐가 있지? 그치. 그래서 똑같은 때문이지만, because는 뭐 때문에? because는 뭐 때문에? because는 뭐 때문에? 주어가 동사 하기 때문에로 할 거고, because of는 뭐 때문에? because of 뭐 때문에? 그냥 명사 때문에 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 얘는 주어가 동사 하기 때문에라고 해석했고, 여기는 그냥 명사 때문에라고 해석했어.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쪽은 영어고 이쪽은 우리가 한글로 쓴 거야. 영어는 접속사가 있으면 누구랑 어울렸어? 주어동사, 어디 있는 주어동사? 뒤에 있는 애, 그치? 그래서 접속사 주어동사가 뒤에 왔어. 우리나라 말에 때문에란 접속사는 앞에 있는 문장 아니면 뒤에 있는 문장?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얘랑 어울린 거 아니야? 자, 우리 이런 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풀때 우리나라 문장을 먼저 자르고 이제 영작했어, 그치? 우리나라 말볼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봤어? 아니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봤어? 우리나라 말할 때는 앞에서부터 왔어? 뒤에서 앞으로 갔어? 뒤에서 앞으로 갔어, 그치? 계속 뒤에서 앞으로. 그러면 여기도 우리 다시 보니까 접속사 때문에를 보면 얘는 누구랑 관련 있는 거야? 앞에 아니면 뒤에? 앞이랑 계속 있을 거. 그치? 그래서 얘가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는 뒤에 뭐뭐 하다 이런 게 동사가 있느냐? 아니면 명사가 있느냐? 요걸 이따 따져볼게. 이따 명사할 때. 아, 문제 풀 때. 자, 두 번째. while이 무슨 뜻이 있지? while. 그거 말고. 하는 동안에. 란 뜻이 있지? 자, 그러면 during 무슨 뜻이 있어? 맞아. 얘네도
보니까 아까 때문에처럼 동안 뭐뭐하는 동안 뜻이 똑같네. 근데 드링은 전아저 저기 말해버릴 뻔했잖아. 정체가 뭐야? 접속사. 아니야. 전치사. 아, 전치사야. 드링은 전치사. 와일은 맞아. 얘는 접속사야. 그러면 얘도 둘다 똑같이 뭐뭐하는 동안인데. 전치사인 during은 뭐 동안에? 뒤에는 어떤 명사 동안에? 뭐 방학 동안에, 점심시간 동안에 이렇게 쓸 거고. while 동안에는 뭐 동안에?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동사하는 동안이죠.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가 뜻이 똑같은 경우가 많지만, 은근히 되게 많지만, 명사가 있느냐,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느냐, 요걸로 이제 구분할 거. 자, 그다음 이거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봅시다. 민정이, 한번 문장 해석부터 해볼까? IS. 턴드 오프가 동사. TV가 오. 웬일 네모? 맘에 쓰. 컴백이 V. 자, 주어 동사가 몇 개? 2개. 동사가 두 개. 그럼 뭐가 필요해? 접속사. 그치. 그래서 우연히 접속사 쓴것 같아. 그러면 우리 접속사는 누구랑 어울린다고? 어떤 주어 동사? 그치. 뒤에 있는 이랑. 그래서 이렇게 묶어볼게. 우리 접속사 det 할 때도 뒤에 있는 년이랑 이렇게 묶었어, 그치? 근데 접속사 det은 이렇게 묶으면 무슨 역할을 했어? 접속사 det은 뒤에 묶으면 명사처럼 행동했어, 그치? 그럼 얘는 뭐처럼 행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앞에 주어 나는 껐다, TV를 목적어까지 다 왔어. 그 다음 명사 올거 있어, 없어? 명사가 더 이상 올게 없네. TV를 껐다 하고 나서. 그러면 when 같은 접속사들은 이제 명사하면 될까 안 될까? 명사 안될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쓴 다음에 더 이상 쓸모 있는 게 올까 안 올까?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쓸모 있는 문장 성분이 더 있을까 없을까? 오, 뭐 5형식도 아니니까 OC 올 수도 없고, 그치? 더 이상 없겠네. 그럼 문장 성분 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얘는 무슨 역할 할까? 쓸데가 없는 데니까 아마 부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네. 자, 그래서 접속사 det을 빼면은 다른 접속사들은 다 무슨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 다 부사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들이 이제 부사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아도 해, 몰라도 해? 몰라도 해. 그냥 det만 좀 특이한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뒤에 문장 데리고, 그냥 자기 역할만 하면 돼.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 부사. 우리 부사 중에서도 어떤 부사들이 많이 있었지? 뭐 시간 부사도 있었고, 뭐 장소 같은 것도 있고, 유도 부사 이런 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접사들은 우리 많이 아는 것들, 이제 시간 혹은 때문에 하는 이유, 뭐뭐 라면 하는 조건 나타내는 거, 그리고 양보. 양보는 무슨 뜻이야? 좀 이따 볼게, 양보가 뭔지. 자, 시간부터 봅시다.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 뭐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뭐 전이나 후나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그럼 돌아가면서. 준영이, when? 무슨 뜻이지? 언제, 의문사 할때 언제 물어보는 건데, 접속사 할땐 조금 뜻이 달라져. 아까 when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 여기 한번 해석해볼까? I turn off the TV. 나는 TV를 껐다. 그리고 여기 mom. 엄마가
돌아왔다. 나는 TV 언제 껐을까? 엄마가 돌아왔을 때가 되겠네. 그치. 자, 왜는 그래서 무슨 뜻이야? 맞아. 뭐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접속사 때. 제인, while 아까 나왔었지? 뭐 하는 동안에. 윤정이, before 뭐 하기 전에. 은진이, after 뭐 한 후에. 준영이, until 뭐뭐 할 때까지. 제인, since 동안은 아니고 이후로. 그치? 뭐뭐 한 이후로. 여기까지는 많이 봤던 건데 as도 우리 자주 보긴 했어. as는 무슨 뜻이 있을까? 아직 이유가 아니라서 때문에 좀 아니고. 네. 일단은 아까 when처럼 뭐뭐 할 때란 뜻도 있고 하나 더 있어. 뭐뭐처럼? 처럼은 시간이 아니라 좀 아니고. 얘는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 있어. 하면서. as는 무슨 뜻? 할 때 또 하면서. 이 두 가지 뜻이 일단 있어. as soon as. 이거 as 어디서 많이 봤는데? 원급 비교할 때 봤었지? 근데 우린 지금 비교야 접속사야? 생긴 거는 비교급이지만 얘는 as soon as는 접속사로 취급해. soon이 무슨 뜻이지? 곧. 그러면 as soon as는 어떻게 해서 갈까? 곧 뭔가 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 I turn off the TV as soon as mom came back. when 대신에 as soon as를 한번 써볼게. 그럼 나는 TV를 껐다. 엄마가 돌아왔는데 아마 곧 관련된 것 같아. 곧 돌아올 때? 곧은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동사랑 관련 붙여서 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땡. 오기 전에 땡. 뭐 곧이니까 되게 차이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아마 별로 차이가 없어야 돼. 그치? 자, 이거 맞추면 이거 맞추면 아 딱히 걸 게 없는데 오늘 딱히 걸 게 없는데 GF? 그러면 이거 오늘 퀴즈 몇 번 낼 테니까 맞춘 사람은 GF 말고 더 쉬운 걸로 바꿔줄게. 맞춘 사람만 일단 퀴즈 몇 개 낼까? 어? 이때까지? 이때까지 오기 전에 이전에 오고 나서 바로. 오고 나서 바로? 되게 비슷했어. 오고 나 후에. 오고 후에. 오고 나 후에. 후에 아니야. 하고 바로? 하고 바로 되게 비슷해. 한 후. 한 후 아니야. 거의 되게 되게 시간이 되게 비슷해야 될 것 같아. 하고 조금 있다. 하고 조금 있다가? 아니야. 하고 바로. 하고 바로? 하고 바로랑 되게 의미는 비슷한데. 하고 바로. 뭔가 하고 바로 같이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돼? 하고 차이가 있다. 초성. 하고. 아, 알았어. 하자고요. 하자마자. SNS는 어떻게? 하자마자. 뭐? 하자마자. 뭔가 거의 되게 바로랑 비슷하지? 그래서 난 TV 껐다. 언제 TV 끈 거야? 하자마자. 엄마가? 오자마자. 엄마가 오자마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순, 그래서 SNS는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알았어. 바로 누구였어? 다화책은 알았어. 야, 누가 처음 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양보하네. 공동체야. 자, 그러면 이유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이제 아까 앞뒤 문장이 시간처럼 이어졌을 때고. 이유는 어떤 걸까?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이 아마.
어떻게 다를까? 아까 뭔가 시간적인 게 있었고 이유인 접속사들 아마 이유가 나오겠지? 그러면 다른 문장은 뭐가 나올까? 보통 이유가 나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이유가 근거니까 이유랑 아마 주장이나 결과가 이제 아마 뒤에 나오겠지? 자, 그래서 because는 뭐로 쓰이는 거야? 해석 뭐 때문에 너 해석할 수 없고 since 아까 나왔었는데 아까 since 무슨 뜻이었지? 이유로 뭐 이유로 근데 다른 뜻도 있나 봐 맞아 since는 이유란 뜻도 있지만 때문에란 뜻도 있어 뜻이 몇 개야 since는? 두 개야 그리고 앞으로 너네가 자주 볼 since는 이유로일까 때문에일까? 때문에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since는 근데 since는 웬만하면 때문에 because처럼 하면 되고 as도 아까 있었는데 as 무슨 뜻이 있었지? 할 때랑 하면서 여기서 as는 무슨 뜻일까? 맞아 얘도 때문이야 그러면 as는 지금 몇 개야 뜻이? 세 개 사실 as 너네가 사전 찾아보면 너네가 as 찾아보면 아이씨 자꾸 또 부담스럽잖아 내가 영상 강의 보긴 하겠지만 근데 너 맨날 찍었다? 아니 결석한 사람 있을 때 as 뜬 몇 개인 것 같아? 네 1, 2, 3, 4, 5 이것도 되게 줄였지만 너네가 막 종이사전 집에 종이사전 있는 사람 아직도 있긴 영어 종이사전 아 요즘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영어 종이사전 같은 걸로 as를 찾아보면 막 8개 넘게 있어 뜻이 그거 다 알 필요 있어 없어 다 알 필요 없어 이게 이거 세 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세 개 중에 하나 그래서 8개 다 알 필요 없고 뭐뭐 할 때 하면서 그리고 무슨 뜻? 때문에 as는 워낙 여러 가지로 이거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 알아야 되고 자 조건 if는 많이 봤지? if는 무슨 뜻이야? 만약 별로 만약은 별로 안 해도 돼 그냥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그래서 because도 우리 왜냐하면이라고 해석 잘 해야 해 왜냐하면 필요 없어 because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하기 때문에 if도 만약 이런 거 안 써도 되고 뭐 하면 돼? 한다면 쓰면 돼 자 unless는 본 적 있는 사람 unless 본 적은 있어? 본 적은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unless는 뜻이 뭘까? 얘도 뭔가 조건 맞춰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맞추면 뭐예요? 이거 맞추면? 이거 맞추면 칭찬해 줄게 내가 넘어졌잖아 이거 맞추면 어차피 다 했어 어차피 다 했어 얘 안 맞출 거야? 아, 아까 그거 사실 연습이었어 아니? 뭔 연습?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할 때까지 할 때까지?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조건. 하지 않아. 뭔가 한다면이랑 비슷할 것 같아, 그치? 얘는 얘랑 똑같아. if에다가 뒤에 not을 붙입니다. not 붙이면 뭐 하는 거야? 부정해야 되니까, 그치?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않으면? 않으면 해도 괜찮고 않는다면 똑같은 말. 잘했어. 아까 칭찬해 주기로 했으니까. 아이 준영이 잘했어. 아이 준영이 최고야. 아, 또 맞춰 다음번에. 자, unless는 뭐라고 할까? 그래서 unless를 쓰는 문장은 되게 해석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 그래서 왜냐면 unless를 보자마자 우린 뭐로 바꿔? 언레스 보면 바로 뭐로 바꿀까? 그냥 if, not으로 붙이면 진짜 나중에 쉬워져. 언레스는 뭐랑 똑같다? 해석할 필요 있어, 없어? 알면 좋지만, 하지 않는다면 알면 좋지만, 그냥 뭐로 바꾼다? if, not으로 그냥 바꿀 거야. 언레스 혹시 나오게 되면 바꿔볼게. 자, 네 번째. 양보. 제 양보는 뭘까? 아까,
시간이랑 이유랑 조건 대충 느낌이 오는데 양보는 주문장이 어떻게 되는 걸까? 양보한다는 게 뭘까? 자, 양보는 그냥 영어 말고 일상생활에서 양보는 뭐 하는 거야? 양보가 뭐 하는 거야? 양보가 뭐 하는 거야?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막 주고 이런 거는, 그치? 사실 왜 양보라고 지었는지는 옛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었는지 사실 나 잘 모르겠지만, 양보라는 건 앞, 뒤 문장이 내용이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반대가. 그래서 우리 양보할 때도 내가 갖고 있지만 어떻게 했어? 줬어. 나한테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줬으니까. 없는 거죠. 내용이 좀 반대가 될 거야. 그런 뜻 같은 이제 접속사들인데, 어? while 아까 나오지 않았나? 네. while 아까 무슨 뜻이었어? 맞아, 동안에. 그는 시간 얘기할 때였고, 두 번째 뜻의 while은 반면에 라는 뜻이 있어. 뭐뭐 한 반면에. 그래서 나는 1등으로 온 반면에, 1등으로 온 반면에 그는 꼴찌로 왔다. 내용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완전 상반되게 돼야겠지? 반면에라는 거. 겨울은 추운 반면에 여름은 덥다. 내용이 완전 반대가 돼야 돼. 자, 뒤에 보니까 다 비슷하게 생겼네. 이거 어떻게 읽을까? throw. R이 없는데? though. 얘는? although. Even though, 그치. 얜 다 though라고 있는데 다 똑같아. 생긴 게 조금 다 다르지만 결국 그냥 다 똑같아. 그래서 얘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그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우리가 일상생활 생활할 때 부자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니까 내용이 똑같아야 될까? 좀 반대가 돼야 될까? 반대가 돼야겠지. 그래서 부자는 행복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그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면 행복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아, 부자면 행복할 것 같아? 나도 그래. 부자면 좋겠다. 그치? 너네 꿈이 뭐야? 아직 없어? 초등학교 땐 뭐였어? 아, 딱히 없었어? 맨날 바뀌었어? 와, 나도 그랬어. 초등학교 때는 나도 맨날 꿈이 맨날 바뀌다가 중학교 때쯤이면 점차 막 장래 희망, 직업 이런 게 조금씩 사라지고 조금씩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이제 조금씩 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되면은 어떤 대학들의 꿈이 점차 난이도가 낮아져. 처음에는 중학교 때는 뭐 솔직히 서울대, 연고대, 나 좀 못하면 그냥 뭐 서강대나 막 경기대 막 이런 데 갈 줄 알았어. 그래서 꿈이 서울대, 연고대였는데 점차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점점 내려가. 아,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갔으면. 그러다 꿈이 점점 내려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너네 대학교가 되면, 요즘은 또 바뀌게 되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대학교 때 꿈이 뭐였냐면 돈 많은 백수. 그리고 내 동생 밑에 들은 얘기하는 게 자기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 건물주는 들어봤지. 건물주 뭐 하는 사람들이야? 건물주. 아, 건물 짓는 사람 아니야. 건물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야. 건물 갖고 있는 사람 뭐해? 그냥 건물에다가 자기 뭐 학원이나 가게 이런 거 그냥 자리 준 다음에 자기는 그냥 뭐 청소하는 사람 시켜주고 그냥 뭐 어디 고장났으면 그거 고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매달 돈만 받는 거. 그래서 막 꿈이 막 돈 많은 백수, 건물주 막 이런 꿈이 되긴 했는데 내가 뭐 하다 이러니까 나한테
아, 부자는 행복하냐? 아, 이거 너무 멀리 나왔네. 자, 이것까지. 자. 그래서 접속사들은 이런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시다. 일단 처음부터. 이런 접속사들이 있어. 그러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주어동사 있어야 돼? 왜? 접속사의 역할이 뭐야? 인장을 이어주니까. 그러면 만약에 접속사가 있으면 여기 주어동사가 있어. 다른 주어동사가 하나 더 있어야겠네.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 여기 앞에만? 여기 있거나 혹은 뒤에 써도 돼? 그러면 이러면 주어동사, 주어동사 너무 붙어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콤마로 끊어주기로 했었지. 자, 준영이. 왜? 왜요? 너무 할 때. 할 때? 은진이? since? 뭐뭐 이후로? 끝? 뭐 때문에도 있었고. 윤정이 unless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면 뭐랑 똑같아? if 난 say while 동안에 네. 끝? 아니요. 그럼 때문에. 때문에가 아니라 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고 있어. while 또 아는 사람? while 두 개 있었어. 양보했었어. 양보했었어. 반면에. 아, 보였구나. 반면에. 아, 여기 while 반면에. while 무슨 뜻? 반면에. 반면에랑 또? 동안에. 동안에랑 반면에. 어쨌든 다른 거고. 다음 준영이. as. as 때문에. 때문에도 있었고. 한다는 아 없었고 에즈 또 뭐 있었지? 할 때도 있었고 하면서도 있었겠지. 에즈는 스페이스 좀 많았어. 세 가지. 다시 뭐라고 에즈는? 할 때랑 하면서랑 때문에. 그렇지. 센스는? 때문에랑 이유로. 자, 한번 펴봅시다. 80쪽. 자, 80쪽에 1번 보니까 while이냐 before냐 이제 고르는 게 있는데 얘는 어떤 문장 따라서 골라야 돼? 앞에 문장, 뒤에 문장? 뒤에 문장? 자, 그럼 뒤에 문장 내용이랑 이제 같이 연결해 볼게. 제 앞에 문장 해석해 볼까? 네? 앞에 문장 my mother? yes 해석, 바로 해석해 봐. 나의 영광을 청소했다. 청소했다. 나의 집을. 집을. 뒤에 문장은? 나는?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나의 집을. 자, 그러면 while 붙이면 뒤에 어떻게 가지? 어떻게? 내가? 숙제는? 동안에 엄마 청소했다가 주겠고. before를 쓰면? 내가 숙제를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엄마 청소를 했다. 둘 다 말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거 해야 될까? hours, hours. 어? hours니까. 어. hours 안 돼. 그래서 before. 얘도 과거인데? 네, 그러니까 before. 아. 얘도 before 하면 왜 해야 돼? 그럼 while이야. 그럼 while이야? 네. 그 왜 while이야? why. 동안에 나의 아빠가 집을 청소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숙제한 거. 자, 그러면 얘 한번 따져볼게. 나 숙제한 건 언제야? 과거에. 과거에 한 것 같아, 그치? 자, 엄마가 청소한 건 언제일까? 과거. 과거에. 똑같이 과거네.
만약 before를 썼다면 아마 그치 대과거가 돼야겠지? 훨씬 전이니까.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while 하면 되겠고. 그 동안에는 보통 뭐 하는 중에 동안에니까 뭘 보통 많이 쓸까?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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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아니 진행형을 보통 많이 쓸 거야. 동안에 뭐 하는 중에 있다니까. 자 그러면 2번 윤정이 The sun sets. 해가 해석. 해가 진다. 일단 해가 진다. 뒤에는 우리가 얻어야 뭘 얻은지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치. 그래서 목적어 없을 때 get은 얻다기보다는 그냥 가다라는 뜻이 있어. 가야. 우리는 가야 한다. 그곳. 자, 그러면 해가 뜨기 전에 가야 할까? 해가 뜬 이후에 우리는 가야 할까? 해가 뜨기 전. 아마 해가 뜨기 전에 우린 가야 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다음 장에 1, 2, 3, 4번 1분 시트니까 한번 집어넣어 볼까? 앞뒤 문장 읽고 어떻게 연결할지. 코랄은 다 추는 거고 플러스리는 되게 해봐. 엄청 환하게 분노 막 이런지 무섭게. 자, 1번 준영이 Let's book the hotel room. 해석 어떻게 해? 호텔 예약하자. In advance. 얘는 미리 미리 호텔 예약하자. 그 다음에 뒤에 We leave for Europe. 우리가 우린 유럽으로 떠난다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유럽으로 떠날 뭘 집어넣을까? 왜? 전에 미리. 그치, 미리 전에 해야 되는 거니까 before 쓰면 되겠네.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Say, I arrived at the office. 오피스에. Day. 다투는 중이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다투는 중이었어. 내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어떤 거 쓸까? When 윤정이 20 days have passed. 21일이 passed가 뭐야? 지났다. 지나다. 20일이 지났다. 그 다음 뒤에 We started. 우리가 시작했다고. 그러면 20날이 지났어. 우리가 여행을 시작 한 이후로 20일이 지났어. 그럼 어떤 거 쓸까? 그치. 한 이후로 20일이 지났다.
인진이, please try hard. 노력해라. Dreams come true. 꿈이 현실될 때까지 하면 되겠네. 그래서 until your dream come true. 다음 장. 자, 1번. 먼저 우리나라 말입니다. 동사부터 찾아서 해볼게. 준영이, 동사 없을까? 있었다. 어? 있었다. 뭐가 있었어? 만날 수 있었어. 네. 그럼 얘가 동사고. 많은 사람들은. 목적어, 나는. 나는 주어. 자, 그리고 끝났는데, 앞에 또 더 있네. 뭐뭐 하는 동안, 어? 동안이 뭐 있지? while 뭐야? 네. 자, 우리 아까 동안 while도 있었고 during도 있었는데 얘는 during 쓸까 while 쓸까? 아까 during이랑 while 차이가 뭐였지? 아까 during에서 접속사고 접속사고 아니다 during이 전치사고 during이 전치사고 그 아래에 while이 접속사였고 둘이 무슨 차이가 있었어? 명사가 오고 접속사는 좋아하는 거 그러면 전치사 있는 주링은 뭐 하는 동안에? 명사 동안에 명사 동안에 그러면 while 주어 동사는? 동사는 동안에 자 요거는 명사 동안에야 뭐 하는 동안에야? 하는 동안에 그러면 여기서 접속사였으면 바로 뒤에 뭐가 있던 뜻이야? 주어 명사 그 중에서도 우리 여기 문장에서 맨 끝에 뭐 있었어? 주어 있었어? 동사 있었어? 여기 접속사였으면 여기도 앞에 뭐가 있을까? 어떤 동사? 머무르다 라는 동사가 있었겠지? 자 그럼 머무르다 동사 그곳에 괄호 장소니까 내가는 주어 자 주어 동사 두 개에서 접속사 썼어 자 그럼 써봅시다 자 동안 요거는 내가 머무르다와 어울려야 돼 아니면 내가 만날 수 있었다랑 어울려야 돼 머무르다랑 자 그럼 써봐 주어 동사부터 써볼까? 준영아 주어 I was staying why 자 머물렀어 어디 머물렀어? 그곳에 there 자 썼는데 동안의 접속사는 어디 있어야 돼? 접속사. 주어. 주어 동사 사이?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while 써볼게. 만약에 while 여기다 쓰면 요 문장이랑 어울려지는 거야, 이제 뒷 문장이랑 어울려지는 거야 while이. 근데 우린 지금 누구랑 어울려야 돼? 그러면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스페인 뒤에? 우리 접속사 뒤에 뭐 있어? 그럼 반대로 여기면 접속사는 어디 있어? 어. 그치. 그럼 어디다 쓸까? 자.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있다는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접속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주어 동사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while I was staying 하면 되겠고 C 2번 동사
안심할 수 없었다. 우리는 주어. 어, 때까지 어, 때까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until? until 접속사인가? 자, 그러면 앞에 뭐 있어야 돼? 앞에요? 어. 여기 문장이 하나 있으면 여기도 앞에 문장이 또 있다는 뜻이네. 그렇지.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 동사가 있어야 되지. 아마 도착? 하다라는 동사가 있겠네. 그 다음에 우리 집에는 자, 그럼 써봅시다. 우리는 안심할 수 없었다. The police officers 동사 arrived 우리 집에 at our house. 자, 그럼 이 두 문장 이어주는 맨 앞에? 맨 앞에 그게 접속사 아니 그 맨 앞에 아니에요. 여기다가? 아니 뭐지? 그럼 어디다가? 거기 앞에 여기다가? 네, 일단 주어 동사 앞에 됐는데 우리는 요 문장이랑 어울려야 되니까 요 문장 앞에다 써주면 되겠네. 표시했어? 안 쓰진 않아도 요 한글 문장 표시라도 해. 알았지? 너가 말해도 너 표시해놔야지. 자, 다음 사람은 다다음 장 넘어가서 이번엔 조건 아 이유 조건 이유 윤정이 동사 1번이요? 어 만나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자주 아. 서로 바로? 자 아, 때문에 네모 얘도 볼게 우리 아까 때문에도 두 가지 있었는데 아. 자, 얘는 명사 때문에 아니면 동사하기 때문에? 명사 때문에. 그럼 얘는 뭘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렇지. 똑같은 때문이긴 하지만 얘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 때문이니까 괄호로 해야 되고 얘는? S. S? 자, 그럼 써볼까? 우리는 만나지 못했다 자주 서로 뭐 때문에? Because of his concert schedule. So because와 because of의 차이는 전체적 차이로 할 거고. 윤정이 2번 동사. 아 은진이 동사. 참석하지 못했다. 팬미팅의 괄호? 어떤 팬미팅? 중국에서의 팬미팅 괄호 때문에 얘는 명사 때문에 동사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앞에 동사 뭐 있어? 놓쳤다? 그러면 비행기를 저거 이미 놓는 주 자, 그럼 여기 참석하지 못했다는 있고 놓쳤기 때문에 써볼까? 이민호 missed the flight because 어디다 쓸까? 놓쳤기 때문에 아니면 참석 못했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이니까 이 앞에다가 because 쓰면 되겠네. 아 미안 as 그래도 넘어가서 다음 장 마지막 조건 제 1번 동사 해볼까
1번. 1번이요. 어.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앞에. 그의 꿈을 못 적어. 앞에. 핵지만이 접속사? 그러면 앞에 동사 있어야겠네. 동사 뭐 있어? 겪다. 겪다? 어, 그럼 겪었다? 동사. 앞에. 어? 어? 아니 근데 주어 동사만 나와야 되는 거. 어. 아마 주어가 그거랑 똑같은 거 보세요. 많은 어려움이 목적. 많은 어려움이 목적어. 그는 S. 그가 이 동사 두 개 다 있나?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앞에 있는데 겪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주어 동사부터 써볼까? T. Had. Many. Difficulties. Although가 무슨 뜻이었어? 했지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지막 은준이 2번 동사 탈출할 수 없다가 동사 감옥을 목적어 그는 주어 안한다면 접속사 뭐 한다면 도와주지 않는다면 동사? 그를? 비도관? 주어? 자, 그럼 뭐뭐라면 우리 뭐 있지? if? 자, 그럼 if 써서 먼저 한번 해봅시다. if the prison guard doesn't 그렇지 helps 해야 되는데 않는다면 부정해니까 doesn't로 바꿨어 일반 동사라서 앞에 붙여서 자 근데 우리 if not은 뭐랑 바꿨을 수 있다고 했지? unless 자 그러면 unless 바꿔서 윤정이가 한번 써볼까? unless if 대신 The prison guard helps him. 어, prison guard가 도와줬어? 그럼 not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렇지. unless가 이미 부정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긍정으로 써야 돼. 그래서 unless가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 앞보거나 긍정이라고 생성을 많이 해. 진짜 많이 해, 실수. 그래서 unless는 그냥 우리 보자마자 뭐로 바꾼다? 이쁘다. 이쁘다. 그렇게. 오늘 숙제는 80에서 여기 91쪽까지. 80에서 91쪽. 일단 쉬었다가 오늘 해온 독해 숙제 같이 봅시다. 테스트 뭐 보냐고? 오늘은 오랜만에 기초인 거 하나 볼까? 문장 형식. 문장 형식 말고. 기본 문장 바꾸는 거. 네? 기본 문장 바꾸는 거. 부정문, 의문문, 현재 완료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요? 너네 맨 처음 했던 거. 네. 초부정사 할 줄 알고? 네. 싫어. 아, 싫어. 문장이 뭐냐? 어? 아, 너네 이제 거의 다 아는 거 되게 기초적인 거라. 아니에요. 봤어요, 이거요? 어? 어. 오더요? 진짜요? 어. 옛날에 했던 거잖아. 그냥 명, 그 문장 있는 거를 부정문이나 의문문처럼. 이거 아닌데요? 어? 아닌데요? 아닌가요? 요런, 요런 거.
요거. 아, 아니에요. 수익 진짜 안 돼요. 이거 아니라고? 이게, 아, 팔 아프다고? 아, 주어 동사만 써? 주어 동사만 써. 이거 더 play the piano 이런 거 쓰지 말고 주어 동사만 써. 어, 싫어. 투부 정사는 투부 정사 할 때 할 거야. 저 해피 이거 쓰나요? 어, 해피 안 써도 돼. 그냥 주어 동사만 쓰라고. 어, 그냥, 아, 잠깐만, 잠깐만. 그냥 요거 Jane is happy면 부정문 어떻게 하면 돼? Jane is not 그냥 여기다 써도 돼. Was면 Jane was까지만 쓰면 되고. It will be 어. 더 피아노 이거 안 써도 돼. 파면 다음 장면 안 되냐고? 아니 어차피 얘네도 이거 아는 거 다 볼 거야. 이거 싫어? 이게 처음에 너 다 낫잖아. 쉬긴 쉬는데 어. 아, 쓰는데 오래 걸린다고? 어? 뭐? 이거? 이거? 양심이 아니, 너무 없는데? 너네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제프는 다음 주에 볼게.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도? 아니, 뭐 언젠간 봐야 되는데. 네, 그 시험이 언제예요? 나랑 근데 시험 언제냐고? 네. 아직 3주 남았어. 네? 아직도요? 아. 왜 그러고 싶어? 저희는 그 쉬는 게 없어요. 너네? 크리스마스 때 쉬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수요일이네. 수요일 그 아, 그 시험 보면 쉬잖아요. 어. 저희도 어, 너네도 시험 보는가? 너네도 볼게요. 학교에 시험 보는가? 아 학교에 시험 보는 시대에 못 보는데. 못 보는데? 우리도 테스트 하나 볼까? 그러면 쉬어요? 근데 걔네는 시험 보느라 학원 안 오는 거거든? 네? 근데 너네는 시험 보느라 학원 오는 거 어떻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화요일날 시험 보고 목요일날 안 오는 거죠. 아, 어떻게 그렇게 권위사항 넣어버리니까. 아. 월간 테스트 한번 보는 대신 하루 오면 안 오면 안 돼. 권위사항 넣어봐. 그래도 뭐, 진짜 넣는 사람 있어요? 가끔 넣는 사람 있고. 모르는 거야. 모르지 나는. 가끔, 가끔 애들이 나 좋아. 쌤, 저 권위사항 넣었어요. 뭐 이러면. 이반 애들은 내년에 시험 못 보진 않겠다. 이 정도 영화.
목보면 어떡해요? 아니, 아니, 똑같은 목보지 않아. 제가 문자라고 그 시험지점 어떻게 나와요? 시점에서 어떻게 나와냐고? 아빠가 시험지점 보여줄게. 근데 사실 시험 보는 게 사람 제마다 다른 단계. 평소에 공부 되게 잘해갖고, 아, 얘는 못 받아도 막 필수점 후반 때 받겠다 하는 애들이 있는데, 막 긴장을 엄청 하거나, 아니면은 답, 이제, 시험지 안 풀고, 이제, 너네 OMR 카드 써봤어? 네. OMR 카드 잘못 마킹해갖고, 하나 막 밀렸어서, 잠깐 끼는 애들 있어. 그런 거 은근히 되게 많아. 진짜요? 진짜 많아. 진짜 많아.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몇 명씩은 있어.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잘 볼까. 이 긴장이요? 긴장 되게 많이 하는 애도 있어. 진짜 너무 긴장해갖고 시험지가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하는 애도 있고. 그럼 시험? 그런 시험에서 긴장이 안 돼? 아, 보통은 안 그러지. 진짜 심한 애들이 그렇다는 거. 2학년 때 뭐 배우냐? 2학년 때 뭐 배우냐고? 그래서 너네가 지금 하는 본문이 교과서 2학년 수준이야. 지금 몇 주간 하는 건데. 네? 요 정도 내용의 본문을 두 개 정도 해. 근데 시험 볼 때 다음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떡해? 업계 준비를 해야지. 일단은 시험 범위 나오면 선생님들이 거기서 너네가 모를 만한 단어들 싹 다 테스트 볼 거야. 그래서 시험지에 단어 몰라서 틀렸어요 하면은 조금 선생님들이 실망을 하겠지. 해석하는 것도 나와요? 어? 해석하는 것도 나와요? 해석하는 거 안 나와. 그럼 상관 없지 않나요? 해석을 하는 건 안 나오는데 해석을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대신. 그래서 영어를 준비 안 하는 애들 있잖아. 1학년 때나 뭐 1학년 영어 안 다는 애들. 그 이제 중2 때 와갖고 이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애들은 다른 문제 같은 거 웬만하면 안 풀게 안 해. 걔네는 그냥 단어 외우고 본문 해석하고 이제 각 그 1과 2과 이런 거마다 주요 문법이 두 가지씩 나올 거야. 그 문법만 공부하게. 예를 들어서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게 아마 수동태였던 것 같은데 수동태가 이제 주요 문법이면은 수동태 관한 문장이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나오고 아마 서술형으로도 나오고 몇 문제예요? 보통 26? 27 문제? 서술형은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서술형이요? 서술형이요? 서술형, 많이 서술형인데 문장을 쓰는 건 한 두 문제 정도? 영어 단어 쓰는 건 한 세 문제 정도? 문장을 못 쓰는 거야? 영어 문장을 쓸 수 있어야지. 그래서 자꾸 우리 연습하는 거야. 문법 책에서 맨날 문법 책책 고르는 거면 전혀 공부 안 했어. 영어 문장 쓰는 거를 그 문장, 그 제일 밑에 게 문장 쓰는 건데 그게 제일 문제야. 그래서 다음 시험부터는 다음 시험부터는 수업 때 우리 영상할 때 뭐 하죠? 우리 수업 때 영상할 때 어떻게 해? 맨 처음에 먼저 문장 부족하지. 너네 숙제 때 해야 안 해? 해요. 아, 공부해요? 거기 책에다가 숙제할 때 안 하지? 이번엔 했어요. 이번엔 했어? 네. 좋게 말고 영상할 때도 하는 연습 조금씩 할 거야. 너무 귀찮네. 귀찮아? 근데 그거 안 하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더 힘들어져. 미리미리 연습해. 대신에 다음 시간부터는 관계대명사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워져서 숙제양이 되게 좀 줄 거야. 나가는 것도 좀 줄어들어. 하나씩 줄어.
하나씩? 너네 이해 될 때까지 하느라 아마 천천히 하나씩 할 수도 있어. 대신에 아까 말한 대로 영작 같은 거 할 때 이제는 인장 문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와야 돼. 근데 그 숙제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다 못해요. 이제 그런 핑계 못 댈 정도로 진도가 많이 안 나올 거야. 진짜 많아. 저번에 제일 많았던 적이 그때 책 있어가지고 진짜 많았어. 진짜 그때 그때 한 몇 시간이었죠? 오케이, 숙제 꺼내 봅시다. 숙제 꺼내 봅시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같이 보면서 해봅시다. 첫 문장에 제이부터 티셔츠가 S, 이즈가 V, 이즈가 C, 라이트가 C, 앤드 네모. AND가 뭐 연결시켜줬어요, 우선? 어떻게? 그렇지. 똑같은 역할하는 애들끼리 병렬, 연결, 접촉사라고 해석? 이쁘고, 편하고, 넓고, 편안하다. 다음 거 윤정이 It S It S I loved V 나의 과로 해석 그것은 사랑하게 된다 그것이 사랑해? 그러면? 그것이 사랑하는 거야? 사랑받는 거야? 사랑받는 거야 요새 그것이 뭔데? 티셔츠. 그렇지. 티셔츠는 사랑하게 된다가 아니라 사랑받는다가 되겠지. 수동태니까. 만다, 모두에게.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how부터, 은진이. 동사, it's your. get 동사 과로? 왜? 어떻게 알아? 그치. to가 뒤 명사가 있을 땐 전치사였었고 그럼 해석해볼까? 어떻게 이것을
get이 여기서 뭘까? 아까 한번 나왔는데 get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목적어 없을 때 일형식일 때 get은 무슨 뜻일까? 가다라는 뜻이 있어 일형식일 때.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갔을까? 너의 옷장에, 그렇지. 수정하고 있는 사람, 빨간 핀으로 치고 어떻게 그것이 갔을까? 너의 옷장으로. 다음, 준영이. The journey. 자츠가 V. 바로 해석. 뭐 여정 여행은 시작 시작한다. 손밭에서 목화밭에서 그렇지. 자 그다음 물을 좋아하고 제이 about. above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네. 왜? 천명불. above이 무슨 뜻이야 여기서? above이요? above 뜻은? above 뜻이 뭐지? 물. 어? 물. above 뜻이 뭔데? 물. 뭔데 천치나로 그런 거야 그러면? 많이 봤어? 자 about 옆에 하나 써봅시다. about 같은 경우는 1번 전치사일 때는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 라고 해석을 할 거고 2번 부사로 쓰일 때는 대략 약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러면 제가 여기서 2700m에 관해서일까 아니면 약 2700m일까? 약 2700m. 그럼 여기는 괄호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꾸며주는 걸까? 괄호 해야지. 약인데 전치사 협사야. 근데 누굴 꾸며줘? 그래서 굳이 그냥 괄호 안 해도 돼. 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는 것도 그냥 대충 2700m에 뭐? 2700리터에 700리터에 뭐 2700리터에 뭐 물. 어차피 물 꾸며주는 거였네. 그럼 이거 다 뭐 하면 돼? 주. 우선은 다 이거 주 하면 돼. 약 2700리터에 물. 그 다음 이즈가 브이. 이즈 니디드 왜? 아 수동태 PPP. 그다음. 투 그로우가 여기서 투 부정사 무슨 역할일까? 어. 전명구? 아 그로우가 무슨 역할? 그러고 동사니까 전치사일까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여기서 무슨 역할일까? 보어. 보어? 자 그러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먼저 앞에 주어 동사 해석해 볼까? 어 물은 필요로다. 필요로 한다. 지가 필요한 거야? 아니. 그러면. 잘하는 거. 어? 잘하는 거. 아, 일단 잘하는 거 말고 일단. 지가 필요한 거야, 아니면 필요 돼진 거야? 필요 돼진 거. 그렇지. 수동태니까 필요로 돼. 우리. 그 다음에 grow는 기르다인데 어떻게 해서 갈까? To grow. 목화를 기르기. 그러면 뭘까? 투부정사가. 뭐하기 위해면. 왜? 뭐뭐하기 위해는 뭐로 쓰인 거야? 그치.
주부정사의 부사 목적하는 뭐 하기 위해. 자, 그래서 커튼 충분한 커튼을 기르기 위해. 그다음 볼 볼도 괄호 어디까지? 자, 이건 해석. 필요로 한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지가 필요해. 필요하다. 필요된다. 충분한 커튼이 중요해. 그 뭐라고 적어놨어? 옆에 안 적겠어?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적어놨을 텐데 적은 시간에 커튼이 뭐야? 우리 솜이나 목화를 얘기해. 커튼이 솜이나 목화. 여기 맞는데 안 써졌어요. 네가 안 적은 거지. 난 충분한 솜을 기르기 위해서 위해서. 다음 민정이 여기 for example 바로 cotton farms is in Uzbekistan 바로 to do we oh 여기서 이제 괄호 네모 바로 해석 어떻게 할까? 솜 예를 들어 솜 농장 어떤 농장?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솜 농장들은 드루가 뭘까? 아마 드로우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과거로. 자, 드로우란 거는 우리 드로우 뜻 뭐 있지? 그리다. 그치, 그리다도 있고 또 끌어오다, 끌어당기다 라는 뜻이 있어. 자, 물을 그릴까 물을 끌어당겨올까? 그치, 우선 물을 끌어당겨올 거야. 어디서? 강에서. 자, 이 that은 주어 동사가 있어 없어? 어디에? 뒤에 문장에. 뭐가 없어? 접속사 that은 주어 동사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한 대신에 다음 시간에 할 관계 대명사 대신. 그래서 앞에 있는 river를 꾸며줄 거야. 어떤 river인지. 자, 강에서 끌어당길 건데 어떤 강? 흘렀다. 어디로? 아랄 해. 아랄 바다 쪽으로 흐르는 강에서 물을 끌어왔다. 자, 그다음 좀 넘어가서 여기 인정 안진이 파머스 주어. 유즈 동사 얼라도 오브지 오브 아니고 얼라도 키미커스 목적어 바로 해석. 동물들은 사용한다. 방하는 위치들은 여기도 솜을 기르기 위해서 라고 쓰인 초보정사의 부사 라고 쓰인. 준영이 The chemicals 길이 동사 목적어 네모 동사 목적어 해석해 볼까? 황무지들은 죽인다. 벌레들을 얘도 태도 주어가 없어서 관계되면 살아. 어떤 벌레인지 꾸며줄까? 어떤 벌레래?
식물을 먹는 벌레들. 자, 제이. Animals. Animals and the humans. Can get free. Sleep은 명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될 수 없었지? 네. 오늘 한 거였는데 뒤에 명사밖에 없는 헤카톤스. 해석해 볼까? 동물들과 사람들은 가질 수 있다. 뭐를? 목적어가 아닌데? 자, 보어 있으니까 몇 형식이야? 2형식. 그치, 2형식에서 우리 겟은 무슨 뜻이었지? 되다. 그치, 우리 개그 콘서트 배울 때 이거 어떻게 되다 라는 뜻이었지, 비컨즈. 그럼 다시, 동물들과 사람들은? 될 수 있다. 어떻게 될 수 있어? 아파질 수 있다는 뜻이네. 그 다음. 화학물질들 때문에. 그렇지. 자, 하고 다음 시간 거 잠깐 봅시다. 시간 거에서는 크게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일단 이런 거. 우리 의문사가 뭐가 있지? 의문사 하면 what도 있고, why도 있고, when도 있고, which도 있고, where도 있고, who도 있고, how도 있고, 그렇지? 자, 이런 의문사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놓으면,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하면은 이거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집어넣고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 할지. 자, 저거! 아, 저거요? 저거. 또, 안 적은, 없는데요? 이러지 말고. 자, 그러면, what to eat 하면 어떻게 해석할까? What to eat. 먹어야지. what이 뭐야? 무엇을 먹을지. 그렇지. When to meet 하면은, 이거 밑에 안 적어도 돼. 그냥 해석만 해. When to meet. 언제 만날지. Which to drink. Which가 뭐지? 어느 것을 마실지. Where to go. 어디에 갈지. Who to see. 누구를 볼지. How to fix. 어떻게 고칠지, 그치.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는 뭐 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헤드가 무슨 뜻이 있어? 아, 머리. 그치, 머리란 뜻이 있지. 그 다음에, face는? 얼굴. hand는? 손. 그치. 근데, 이렇게 생긴 명사들이 사실 동사도 뜻이 있어. 헤드는 얘는 사실 다 그 명사랑 비슷한데 헤드 머리가 있는 쪽으로 우리가 어디를 뭐 하지 보통 가거나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헤드는 동사로 쓸 때는 어디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이 있고 페이스 같은 건 얼굴과 얼굴이 있으면 어떻게 돼? 서로 마주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face는 동사 쓸 땐 뭔가를 마주하다. 자, 손은 hand는 동사일 때 무슨 뜻이 있을까? 봤다. 가지다?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아, 왜 갑자기 싸워? 주다, 뭔가 건네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nose나 ear 얘네는 동사는 없지만 head, face, hand 이런 애들은 명사, 동사 뜻이 좀 다 있기 때문에 이걸로 신경 써서 한번 해석해 와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빨리 하고 가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노트 안 가져왔는데요 하면 다 남겨서 다 시킬 거야. 알았어? 네. 놓고 오지 마. 그러니까 깜빡하지 말라고. 아잉, 이동. 이동.